안녕하세요, 김TV입니다. 오늘은 저 에그나이즈 9000, 9000을 100킬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핫픽스를 통해 가지고 에그나이즈 9000이 매이엠 레벨에 맞는 아이템을 드랍한다고 해서 매이엠 10단계에서 계속 100킬을 해봤고요. 에그나이즈 9000 같은 경우는 판도라, 카니보라 뱃속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있죠. 위치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기 이 무기는요. 이렇게 쏘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나가고요. 또는 특이하게 본인한테도 데미지를 줍니다. 이번 핫픽스를 통해서 에그나이저 9000, 에이스타, 그다음에 보탄, 크라켄 요렇게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수월한 에그나이저 9000부터 확인을 해봤고, 아이템 드랍이 굉장히 간결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잡다하게 나오던 아이템들이 싹다 없어지고, 고정적으로 딱 5개 아이템만 보면, 연기, 지금 들고 있는, 요게 이제 100번 했을 때 21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EMP5라는 아이템, SMG죠. 요게 15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댐드라는 게 8번, 댐드라는 총. 그 다음에 에거나이저 1500이라고 에거나이저 9000이 고정 드랍하는, 그런 중화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11번. 그 다음에 준비된 주사위. 앞에 접주사는 바뀌는데, 준비된 주사위라는 유물이, 8번 드랍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몇 개가 전부 장신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 가장 중요한 연기 같은 경우는, 요게 21번이 나왔으니까 5번에 한 번꼴로,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2번 드랍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레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레옵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역병, 데미지도 천차만별이고요. 근데 곱하기 2는 안 붙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1개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연기 2개가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는 연기가 총, 가방에는 23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00킬 했을 때 나온 모든 연기를 다, 가방 안에 넣어놨거든요. 요거 세이브 파일로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실 것만 꺼내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그냥 캐릭터는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킬이나 아무것도 안 찍었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타도 한번 100킬 해봐서 결과를 봐야 되긴 할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그런 드랍률로 조정이 된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만 저렇게 많이 나오고 아이템 자체는 5개만 고정적으로 나오고요. 이게 이제 기아박스에서 전에도 자기네들은 고칠 능력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최선인가 봅니다. 다른 묘직이나 이런 보스처럼 그냥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고정 드랍템을 좀더 많이 드랍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5개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킬 했는데 아이템이라고는 저거 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유물하고 무기에 4개, 유물 하나. 나머지는 전부 장신구. 한번 제 앞에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핫패치 핫픽스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